안녕하세요, 럼녀예요. 제가 빚갚기 프로젝트를 하려고 지금 열심히 돈을 갖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이 빚갚기 이전에도 제가 생필품은 결혼하고 나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는 거의 0원에 가깝게 안 썼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욕실이나 주방, 세탁기의 세제 이런 거를 어떻게 0원으로 계속 생활할 수 있었는지 나름 공유하려고 이렇게 찍어봅니다. 짠! 지금 보이는 게 바로 제 욕실인데요. 저는 거의 다 비용을 세이브 했습니다. 웬만한 건다 체험단을 신청했고요. 지금 샴푸 체험단, 비누 체험단, 그리고 샴푸바 체험단, 대나무 칫솔은 사실 제가 판매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아주 도매 가격으로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고체 치약을 쓰고 있긴 한데 이것도 체험단을 통해서 좀 쓰고 있는 거라서 욕실에 고체 치약을 보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실온에 따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죠? 왜 굳이 샴푸, 바디워시, 린스, 트리트먼트가 다 있어야 되나? 그냥 샴푸로만 계속 적응을 하니까 어느 순간 샴푸만으로도 충분히 뭐 머릿결에 관리하는 데 이상이 없었고요. 참고로 머릿결 조금 신경 쓰이신다면 이렇게 샴푸바를 이용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지금은 이게 잘게잘게 쪼개졌어요. 이 샴푸바 고체 샴푸는 뭔가 사용을 하면 어느 순간 이렇게 딱 갈라지는 느낌이 있어서 나중에 쪼개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의 싼 가격이 아니라서 좀 아껴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주머니에 쓰게 됐습니다. 공짜로 받은 건데 그냥 버리기는 그렇고 어차피 쓸 거. 사실 건조는 또 이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서 비누망 주머니로 이거를 대신해서 이걸로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비누는 아예 어려운 상관없이 웬만해서는 바디워시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손 씻을 때도 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유용하게 쓰고 지금 있고요. 주방은 조금 더러워요. 제가 청소를 잘 못했습니다. 역시 주방에서도 털과 집박 비누를 사용합니다. 비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거품도 잘 나고 그냥 세제보다 이제는 비누에 더 익숙해져서 이거 아니면은 설거지가 잘안 되는 느낌까지 들었죠. 이것도 체험단을 통해서 제가 쓰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이렇게 수세미, 천연 수세미 역시도 체험단을 요즘 모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일반 수세미는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데 얘는 미세 플라스틱도 없고 그 자연 그 자체의 식물성 수세미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에도 해롭지 않아요. 그러면은 주방에서 쓸수 있는 거는 요거 두 개로 그냥 계속 사용이 가능한 거죠. 이거는 천연 비누 받침대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답니다. 그럼 주방에서도 거의 비용 0원이 든다고 볼수 있죠. 웬만해서는 주방이나 욕실 또는 세탁세제에서 해결되지 않는 건 과탄산소다. 과탄산소다를 쓰면은 웬만한 묵은 때나 뭐잘안 지는 얼룩 때까지 다 지기 때문에 저는 과탄산소다, 베이킹소다, 구연산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걸로 애기 젖병도 같이 쓰고 있어요. 굳이 젖병 세정제나 따로 구입할 필요 없이 비누 자체가 천연 성분이기 때문에 여러 물품을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역시 돈도 절약되지요. 이것은 바로 소프넛이에요. 소프넛이라는 열매를 사용한 건데요. 제가 이거를 세탁세제로 사용을 하고요. 한 3번 정도, 지금 1.2, 1.5리터 정도의 용량으로 제가 3번 정도 세탁할 때 쓰고 있습니다. 거품이 자연적으로 나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빨래도 나름 나쁘지 않아요. 만약에 이 중에 너무 얼룩이 지거나 때가 있는 거는 과탄산소다를 이용해서 따로 빨면은 또 깨끗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천연 소프넛 열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환경도 좀 생각하고 쓰레기도 줄여보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소프넛을 대용량으로 구입했어요. 한번 이제 끓여가지고 우린물에 세탁을 하는데 한줌 정도로 끓이면 두세 번 이상 사용을 할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열매는 나중에 폐기 시 이제 비료로 쓰기도 하고 또 열매니까 역시나 환경오염이나 쓰레기 발생 안 하고 대용량으로 이렇게 한번 사다 두면은 오래 써요. 이것만 해도 제가 그냥 세탁세제로만 사용한다고 했을 때 6개월 이상 쓰는 것 같아요. 소프넛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서 가성비도 좋고 자연적인 거품에 약산성에 피부에 자극 없어서 저는 생활비를 줄이는데 이것도 무엇보다 추천드려요. 주로 제가 최근에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는 특히 생필품은 무조건 우리가 필수적으로 좀 사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체험단을 통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좀 체험해서 리뷰를 쓰고 있고, 그 외에는 사실 많은 품목 자체를 쓰지 않으면 생활비가 절약되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소프넛이나 아까 봤듯이 대나무 칫솔처럼 환경에 좀 무해하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좀 무해하게 떠나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실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돈도 절약이 되고 환경에도 좀 더 무해한 생활을 만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하는 딱 요점은 첫 번째는 필요한 생필품은 체험단을 신청해서 생활비를 절약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연, 친환경 제품 위주로 쓴다면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생활비도 절약된다.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의 가짓수가 굳이 많을 필요가 없다. 왜 소프넛을 사용해도 세탁세제, 그러면 섬유유연제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약산성이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뻣뻣한 느낌이 안 나요. 인위적인 향 자체는 화학 제품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도 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섬유유연제도 굳이 쓸 필요 없고 머리를 감을 때 왜 굳이 샴푸바 이외에 린스나 트리트먼트, 에센스까지 다 사용을 해야 하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굳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화장품 회사나 그런 세제 파는 회사에서 더 많이 상품을 팔고 남기려는 어떤 상술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생필품에 대한 돈을 거의 안 들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마칩니다. 모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시기지만 다들 이 시기를 잘 극복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